대학교부터 괜찮으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육들은 제가 빨래봉에 매달려 있었던 제 진짜 마지막 다육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사진을 찍어서 몇장 남겨놨어요. 저명건사 하기 전과 하기 후 다육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요 데블스호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어제는 막 이렇게 진짜로 그냥 너무너무 찌글찌글해갖고 그냥 축 처져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완전 생기있게 이렇게 살아났죠.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이 드나드는 물관이 들러붙지 않았나 봐요. 제가 토끼네 초록담장 그 사장님하고 분갈이를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물관이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물 반응을 진짜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겨울에 아마 얘는 11월 달부터 거의 제대로 된 물을 한 번도 못 먹었을 거예요. 한 3개월 만에 제가 관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제가 지금 이렇게 관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화재도, 이 화재는 되게 묵둥이 화재인데, 어머 저 밑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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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루비가 있는지도 몰랐어. 루비는 물을 좋아해갖고, 루비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주면. 자, 화재가 이렇게 목질화가 됐어요. 목질화가 돼갖고. 제가 화재를 진짜 나무처럼 키우시는 분을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온둘라스인데요. 온둘라스도 빼쩍 말랐었는데, 자, 요렇게 지금, 저명건수 해갖고, 그나마 요만큼 살아났고, 어저께 요것도, 이가 아마 워터메리일 거예요. 워터메리. 요원석도 완전 그냥 말랐었는데 조금 올라왔고, 얘는 호접무금. 호접무금도 칼랑코에 속했는데, 얘도 진짜 건조에 진짜 강해요. 얘도. 보통 칼랑코에는 물을 좀더 자주 줘야 되는데, 저랑 사는 칼랑코 애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요 쌍둥이, 저 다육도, 창다육도. 그리고 수빙은 제가 봤더니, 수빙 제가 어저께 사진 하나를 남겨놨는데, 수빙은 봤더니 지금 어저께 그 상태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얘는 지금. 얘는 좀 시간을 좀 두고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뿌리 컨디션에 따라서 저면 관수를 하게 되면 반응이 좀 이렇게 다르죠. 그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말렸다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진짜 하루 이상 그 이상 봐가면서 그냥 계속 그냥 두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물 끌어올릴 때까지 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면가서 해갖고 완전히 들러붙었던 데블스 혼이, 자, 요렇게 물 반응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거리대를 저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너무 나가고 싶어요. 너무 나가고 싶어서 날씨를 좀 봤어요. 날씨가 어떤가 봤는데, 오늘은 막 영하 막 6도 막 이렇게 찍혔었는데, 지금 제 베란다 온도가 8.7도거든요. 근데 빨리 나가시는 분들은 막 2월달 중순부터 거리대로 나가요. 근데 제가 왜못 나가냐면, 제가 물을 줬잖아요. 물을 줘서 저는 지금 빨리 못 나가요. 다육들이 물이 통통하게 먹어져 있으면, 그러면 화분도 젖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나가면 화분이 얼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그 밤 기온이 적어도 3도, 4도 정도 될 때, 그때 나갔으면 하는 지금 마음이, 이 지금 봄 관수를 너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다육들이, 냉해를 입을까봐 저는 지금 못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뭐 물을 뭐한달 전, 뭐한달 혹은 보름 전쯤에 먹여서 화분이 다 말라갖고 다육들이 지금 적당히 지금 물기가 없다 이랬을 때 나는 거리대에서 좀 내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추우면 뭐 영하 1도, 2도까지 내려가고, 보통 뭐 영하 뭐 2도, 3도까지 지금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이제 온도를 이렇게 그 기온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2022년 3월 달 기온을 체크할 수 있는 과거 날씨 보기가 있어요. 거기를 봤더니 3월 달에 한 번인가 영하 3도로 내려가고, 보통은 이제 영상의 밤 기온을, 최저 기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꽃샘추위가 와서 또 한번 추운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보통 뭐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7도, 8도씩 떨어지나? 자, 그래서 지금 거리대 지금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육이 관수를 언제 했는지, 다육이 입장과 화분의 컨디션이 어떤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계획으로는 3월이 넘어갔고, 지금 거리대 밖으로 나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리대 밖으로 나가면 이제 보통 생기는 일이 뭐 냉해하고 이제 화상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냉해랑 화상. 그래서 차광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관수를 하고 나서 요 다육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요게 핑크 엘프. 블루 엘프에 반대되는 이름을 갖고 있죠. 핑크 엘프. 요 화분에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줬는데, 이번에 물 주고 나서 얘가 통통하게 오르니까, 살이 오르니까 너무 예뻐요. 핑크 엘프는 저는, 얘는 이제 이렇게 보면 팅커벨, 그러니까 핑크 엘프, 팅커벨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얘랑 좀 비슷한 다육이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핑크 프리티 있죠. 핑크프리티랑 굉장히 좀 많이 닮은 외모를 하고 있지만, 핑크프리티보다는 얘가 입장이 좀 더 작아요. 작고, 이런 지금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핑크 엘프. 저는 핑크 엘프랑 팅커벨이 너무 헷갈렸거든요. 근데 팅커벨은 입장이 조금 더 빡빡해요. 좀 더 빡빡하고, 여기서 그 약간 잎이 큰 듯 하면서도,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핑크 엘프. 물 한번 주고 났더니 이번에 너무 예뻐졌어요. 근데 얘는 완전 묵둥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마다 아이고 예뻐라 제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핑크 엘프. 그리고 저는 이 초심이가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는지 몰라서 장군감이 어머 목대에 새끼가 저렇게 났어. 이 목대 새끼 있는지 몰랐네. 웬일이야. 자, 이렇게 새끼를 좀 이렇게 요상스럽게 달았잖아요. 그게 저 밑에 잎들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을 때 엄마 얼굴에서 벗어나려고 애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니은자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왼쪽 애기는. 그래서 엄마 얼굴에서 벗어나서 햇볕을 보고 싶어갖고 저렇게 지금 된 거예요. 얘는 뭐하고 교배를 했길래 얼굴이 이렇게 크냐. 약간 얼굴이 좀 크고 약간 크고 좀 성장세가 좀 좋아요. 목대가 굵고 이런 거 보니까 뭐야 한쪽이 뭐 백봉 그게 들어갔나?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그 다음에 자, 요 먼노를 보면서 제가 아우 기특하다. 이 먼노 밑에 이제 적심한 뿌리 이하 있잖아요. 그게 키핑장에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엄마한테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먼노야 좀 살려줘. 전혀 먼노 같지 안 생겼거든요. 이게 먼노변이었어요. 먼노변인데 얘가 생장점 주변에 나온 이파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적심을 했대. 목대 깨끗해. 완전 충격이었거든요. 어떡하지? 여기만 아픈 건가?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또 뭔 만행을 저질렀냐면 여기를 꼬집었어요. 꼬집어가지고 여기 띄어냈어. 멀쩡해. 아, 그 영상 보고 먼노 변이를 샀던 많은 시청자님들이 비슷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아픈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나부터 거기에서 촐싹맞게 적심했지 꼬집었지 막. 아, 내 거 멀쩡하구나 안 해도 되겠다 다들 그래갖고 아주 한동안 그냥 아주 놀림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적심했잖아요. 그리고 꼬집었잖아요. 꼬집었으면 원래 여기서 새끼가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 그대로 나온 거 제가 꼬집었을 때 생장점 제거를 지금 잘 못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원래 얼굴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저게 저는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새끼가 나와갖고 그 새끼가 클라면 얼마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나 이 생각에 아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그래서 얘랑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픈 먼노가 또 있어요. 요 먼노랑 제가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면관수 해갖고 물을 좀 한 번 더 또 먹여갖고 빵 한번 틔우려고요. 봄에 여러분들 진짜 관수를 제대로 하면 다육들이 정말 눈에 탁 보이게 이렇게 싹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봄에 성장시키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물을 여기 상면에서 줘서 쪼르륵 흐른다고 해서 걔가 결코 다 젖은 게 아니고 충분히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진짜 봄에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양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수를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관수를 해주시면 얘들이 이 봄 기운에 진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가을보다 봄에 다육들이 성장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아 다육이를 키울 거는
봄에 키우고 굳힐 때는 가을에 굳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요 근자에 진짜 많이 느껴요. 정말 정말 봄 다육이는 봄에 크는 다육이의 이런 성장세는 그 어떤 계절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도 이게 진짜 이 봄이 최고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키웠던 도테랑이에요. 아마 제가 거의 1호 도테랑일 거예요, 이게. 진짜 초창기에 샀던 도테랑. 예쁘죠? 이 도테랑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창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다육들의 부모 다육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외형이 딱 창처럼 생겼는데 이런 애가 한쪽 부모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을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막 배션도 여러분들 한쪽 부모를 그 치와와 인시스로 아마 그거를 추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와와 인시스 혹은 뭐 다른 백분 발려져 있는 다육이 이렇게 전혀 아닌 것 같죠. 이쁘다. 얘는 레드라고 하는 다육인데 진짜 잘생겼죠. 가격도 착했는데, 맞아요. 얘 5,000원이었었어요. 예쁘다. 이렇게 잘생겼죠. 잘생긴 얼굴이 얘가 햇볕이 그좀 부족해갖고 색이 홀랑 빠졌는데 처음에는 왔을 때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요렇게 색을 금방 이렇게 빼더라고요. 이 코타로우는 진짜로 정말 예뻤다 소멸했다 예뻤다 소멸했다 반복했더니 요 화분에서 얼굴 다 꺼내줘 지금 찌그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에리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얌전하게 르누아르 얘는 레드 오렌지 실버 얘가 실버스타 먼노 아이시그린 얘는 참 얘는 어떻게 클지 진짜 궁금하네요. 먼노 아이시그린은 그리고 온슬로우도 지금 성장한 게 눈에 보여요. 그다음에 이 흑캐리는 물 줬는데 지금 얘는 지금 또 물을 달래. 지금 한번더물 달라고 지금 또 이렇게 애가 지금 막 이파리가 반만 마르고 있어요. 진짜 정말 물탐을 정말 많이 해요. 흑캐리는 정말 반절만 딱 마르는 게 되게 많아요. 요다육이는 제가 선인장 다육식물 그 연구소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인장 다육식물 이그 다육이 판매를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개인 민간 단체예요 거기는. 근데 여기 거기에서 사갖고 온 녀석인데 제가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데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데 얘가 지금 얼굴이 소멸하고 있잖아요. 얘가 흙이 지금 영양이 없어서 그래요.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분갈이 해주라고 진작부터 갖다 놨는데 제가 지금 분갈이를 안 해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고 얘도 분갈이해서 빼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랑 저 먼노는 제가 조명관수 영양물 조명관수를 해가지고 한번 덩치를 빵 하고 키워볼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아이고 야너 햇볕 부족하냐? 얼굴이 창백해졌다. 잘 크고 있네. 그래도 햇볕이 부족한가 봐요. 색감이 여기 금 색감이 좀 빠졌어. 창문을 이제 투과하는 여기가 방충망이 있는 해가 들어오는 곳이구나. 방충망을 제가 여기까지 밀어놨거든. 저 뒤쪽으로 확 밀어야 되는데. 그리고 방충망을 걸러서 또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가 많이 부족해. 다른 데로 좀 옮겨줘야 되겠다. 이 연봉은 백봉이래 연봉 보고. 자, 이번 시간 제가 지금 햇볕이 들어오는 제 베란다에서 다육들 보면서 이제 막바지를 해줘야 될게 어떤 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거리대에 나갈 거를 언제쯤 거리대에 나갈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그 2022년 3월달 그 온도를 보니까 보통 3월달에는 그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더라. 그렇지만 다육이 화분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좀 영상 기온이 밤 기온도 3도 4도 정도 될 때, 그때 저는 나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대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설레이실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안전하게 나가시는 분이 있고, 공격적으로 나가서 거리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번 시간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